과학 아궁선. 수평으로 책을 쌓을 때 가장 먼저 쌓이는 책은 어느 것일까요? 맨 아래에 있는 책입니다. 지층 사진을 보고 지층의 특징을 이야기해 볼까요? 줄무늬가 보이고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층이 쌓이는 순서를 실험을 통해 알아봅시다. 실험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오늘의 실험 준비물은 비커 50ml, 물, 자갈, 모래, 진흙, 투명 플라스틱 컵 3개가 필요합니다. 비커 50ml에 물을 15ml를 담고 플라스틱 컵 3개에 15ml씩 계량하여 담습니다. 플라스틱 컵 3개에 자갈, 모래, 진흙을 각각 15ml씩 넣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물을 미리 넣은 다음 자갈, 모래, 진흙을 넣는 까닭은 실제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퇴적물들이 바다나 호수와 같은 환경에서 퇴적되는 상황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자갈이 든 컵 위에 모래와 진흙이 든 컵을 차례로 포개고 지층 모양을 만들어 봅시다. 자갈이 든 컵 위에 모래와 진흙이 든 컵을 차례로 포개고 지층 모양을 만들어 관찰합니다. 이렇게 줄무늬를 볼 수 있고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층이 수평하고 층마다 알갱이의 크기와 색깔이 다른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모둠별로 자갈, 모래, 진흙이 든 컵을 포개는 순서를 자유롭게 하며 여러 가지 지층 모양을 만들어 봅시다. 모래, 자갈, 진흙 순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층을 이루는 각 층이 어떤 순서로 쌓였을지 추측해 봅시다. 모래, 자갈, 진흙 순서로 쌓였습니다. 활동 2.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의 공통점을 말해봅시다. 공통점은 층층이 쌓여 있으며 줄무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층이 위에 있는 층보다 먼저 쌓였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층 모형은 짧은 시간 동안에 만들어졌으며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층은 오랜 시간 동안에 만들어졌으며 단단합니다. 정리하기. 지층을 이루고 있는 각 층에서 아래에 있는 층이 위에 있는 층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궁선 성분과학 아궁선.